네, 얼마 전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을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봇 의사가 국내 병원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장사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의사 왓슨이 폐암 환자의 검사 기록을 분석합니다. 환자가 찍은 CT와 혈액, 조직 검사 결과를 왓슨에게 건넸더니 주저하지 않고 폐암 진단을 내립니다. 난치병인 폐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은 4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로봇 의사 왓슨은 정확도를 70%까지 높였습니다. 왓슨의 머릿속에는 300개의 의학 저널과 200개의 의학 교과서 등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가 저장돼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지식 자료를 활용해 대장암은 98%, 췌장암 94%, 자궁경부암은 100%의 정확도로 진단해내고 있습니다. 가천병원 길병원에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진단의 오류를 줄이고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스트를 줄이자 합니다. 컴퓨터 의사가 의료 사고를 내면 법적 책임은 운용자인 사람 의사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자의 의료 정보가 국경을 넘어 미국 회사의 컴퓨터로 전달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